한국엔 밥통이 다닌다면 일본엔 전자레인지가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철도에서 가전제품이 왜 이리 많이 JR동 일본역의 철도, 도쿄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야마노테선, 신칸센 등을 운영하고 있죠. JR동 일본에서 유명한 열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자레인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열차의 이름은 2351호. 현재 야마노테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열차입니다. 2015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모든 열차가 저걸로 운행되고 있거든요. 야마노테선에만 보였던 전자레인지가 이젠 다른 노선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부선과 요코스카선이죠. 소부효속선은 도쿄에서 치바까지 이어주는 노선이고, 요코스카선은 도쿄에서 대충 그 유명한 가마쿠라로 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녔던 열차들이 꽤나 오래되어서 신형 차량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도입된 거죠. 야마노테선은 나중에 자세히 리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요코스카선과 소부선에서 운행하는 전자레인지에 타보겠습니다. 먼저 요코스카선 무사시코스기에서 도쿄까지 타보고 소부선 치다누마에서 치바까지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사시코스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선의 요코스카선 도어가 닫힙니다. 고注意ください. 次は 品川です. The next station is 品川 JO17. 次は 新橋です. The next station is 新橋 JO18.
JR 東日本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電車は総武快速線千葉行きです。次は稲毛です。 This is a Silver Line Rapid Service Train for 千葉。 The next station is 稲毛 JO27。 次は稲毛に停まります。お出口は右側です。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かわりまして、向かい側3番線にはまもなく6時44分発の快速木更津行き